위기훈련과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족 국방위원회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전시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종교 쌍방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 측은 육자회담이 정시 행동 원칙에 기초한 대화를 단결하는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기훈련보자 김정일 동지 고로의 고전 종료하자. 확렬된 선거를 즉시 집행하시오.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아빠 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너를 사랑해